다리를 꼬면 안 되는 이유. 살이 찐다. 특히 왼쪽 다리를 꼬는 경우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고 등뼈도 왼쪽으로 굽게 되며 이로 인해 위장의 입구가 넓어져 과식과 비만 위험이 매우 증가한다. 또한 간과 담낭의 압박이 가해져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의 분비를 억제시켜 살이 찔 확률을 더욱 높인다. 다리를 꼬면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체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다리가 짝짝이가 된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양쪽 다리 길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척추 건강 위협. 오랜 시간 다리를 꼬고 앉으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요통이나 골반통을 유발한다.